Thank you.
안녕하세요. 저 마종훈입니다. 지금 그림 한장 그렸거든요. 네, 역시 또 목장 풍경인 것 같아요. 그려놓고 보니까 원래 이렇게 목장 풍경으로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계절로는 초가을이고 여기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종전에 그렸던 그거 구절초 꽃입니다. 그땐 광주에다 이렇게 담았는데, 광우리에다가 지금 여기 땅에다 심었어요. 이렇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제 목장도 가고 뭐 말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연못 큰 저수지라기보다 그렇고 이건 이제 화풍으로는 수묵, 묵, 담채. 이게 채색이, 담채, 이게 흐린 채색은 아닌데, 이것도 그렇고. 비교적 이 채색을 펼쳐놨을 때, 담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묵, 담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튜브 그림 그리면서 여기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 한국화 풍경화를 어느 정도의 분위기로, 분위기란 뭐 색깔, 뭐 구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하느냐.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결과, 저는 그래. 이런 정도가 좋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긴, 이거 완전 채색만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묵색이만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좀, 조금 고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수묵 담채.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한국과 풍경화는 채색을 이런 정도로 해나갈 겁니다. 스타일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잡아야지 누가 잡아줍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아유,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